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제가 요즘 좀 몇 달 전에 좀 모종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좀 그 후유증으로 제가 한동안 좀 촬영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. 촬영을 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를 켠 이유는 그래도 제가 외출 전에 좀 손을 씻는 모습 한번 좀 찍어보고 싶어서 그래요. 네, 맞아요.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. 네,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뭐 우리는 흔히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WHO에서는 2015년부터 특정 지역의 이름을 이런 그 전염성 바이러스, 병원성 바이러스 이런 걸 갖다가 붙이지 않게, 그러니까 지양을 하라고 하고 있죠. 이게 특정 지역에 대한 그 인식이 그대로 박혀버릴 수가 있어서 이제 지역 비하 발언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그 방법이, 그래서 지침이 정해진 건데, 어쨌든 저는 네 요즘 그래서 제가 12월 중순 이후로 거의 다른 지역으로 외출할 일을 거의 안 잡았어요. 근데 오늘 제가 굳이 외출 준비를 하는 이유는요, 네, 커피원도 사러 나가는 거예요. 뭐 다른 거 없죠. 그래서 오늘 손 씻는 영상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뭐 영상을 찍을 것도 있고,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또 손톱도 좀 잘라놨어요. 손톱 좀 깎아놨고요. 손발톱 깎은 뒤에는 꼭 확인 사살 차원에서 깨끗하게 씻는 게 좋겠죠. 네, 제가 뭐 남자 손치고 손이 좀 고운 편인데 어쨌든 한번 그 비누칠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전제사항인 게 뭐 손 씻는 물의 온도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는 건데, 저는 좀 약간 좀 뭔가 강박이 있어가지고 제일 뜨거운 온도로 맞춰놓고 씻도록 하겠어요. 일단은 처음에 씻을 때는 어차피 비누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조금 약간 그 물로만 벗겨낼 수 있는 때를 벗겨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누를 묻혀요. 비누를 묻힐 때 조금 이제 꼼꼼하게 가셔야 되는 게, 조금 손, 이 비누를 좀 최대한 많이 문지르세요. 많이 문지른 다음에는 이걸 올려놓고, 그 다음에 손등, 그리고 여기 이제 손 접히는 이 바디, 그리고 손톱 사이, 손톱 사이, 카메라 각도 여긴데는 모르고.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지문 있죠? 네, 지문? 어쨌든 그 여러분 손금 본다고 할 때 여기 틈새 있죠? 이런 것도 네,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뭐 문질러 주시면 네, 깔끔하게 들어가겠죠? 뭐 거품이 지금 잘 안 나긴 하는데 상관없어요. 왜냐면 최대한 묻혀놨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깍지를 끼고 이렇게 네, 문질러 주시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헹궈주시면 되는데요, 어차피 타이머를 켜놓고 있으니까. 네, 사실 이거 손 씻는 영상과 관련해서는요, 그 제가 예전에 군병원 입원에 있을 때 그 이제 교육 환자들 상대로 교육이 한번 있었어요. 교육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뭐 간호장교에 손이 좀 이뻤더라고. 그래서 저도 한번 언젠가 씻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씻게 됐어요. 오, 좀 뜨겁다. 오래 하니까. 네, 어쨌든 이렇게 뽀드득 손을 씻었어요. 그럼 저는 이제 좀 다른 준비를 마치고 이제 외출하러 나가도록 할게요. 네, 제가 사정이 있어서 원두는 그냥 그 마트에 있는 거를 샀는데, 나간 김에 제가 차후에 이제 외출할 일도 있고 하니까 그 2월 달에 약속도 몇 번 잡혀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황사 마스크를 좀 사뒀는데, 네, 뭐, 일단은, 근데 이 황사 마스크 이게
좀 큰 거거든요. 안에 세 개짜리 들어가 있고. 어 근데 이게 한 6,000원인가 하더라. 마스크 값도 비싸요.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, 사실 이런 시기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네, 집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.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. 물론 사실 그 우한에 안 갔다 왔다고 해가 우한에 안 갔다 온 사람들도 막 지금 그 발병하고 난리 났는데, 어쨌든 지금은 그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죠. 뭐 사실 저는 이제 네, 여사친하고 약속이 잡힌 거라 약속을 물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스크를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도 뭐 외출할 때 이런 그 마스크 꼭 준비를 하시고요. 그 다회용일 때는 좀 철저하게 빨래를 하시고, 그리고 일회용일 때는 본인이 이제 하루 쓰고 한번 버리고, 뭐 하루에 한 개씩만 쓰는 거. 네, 하루 한 개면 되겠지? 네, 어쨌든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지식인 여러분,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